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야, 한국은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어요. 추워진 것도 모자라서 지금 아씨 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시 또 엄청나게 발생을 해가지고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또 이 위기가 지나가기를 바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이 크루를 소개하는 거는 아마 처음인데 드디어 사우사이드가 돌아온 것 같아요. 자, 이제 2P 하면은 이제 2P 그리고 2P 사우사이드 이런 닉네임을 갖고 있는데 그 사우사이드라고 하는 그 크루가 있었죠. 원래는 2P와 IG, DJ TOB 이렇게 있었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2P가 이렇게 콘서트를 할 때 하이맨으로서 이제 나머지 멤버들의 역할들을 좀 했던 거를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쇼미더머니 타일랜드 2에 저희 구독자분이 알려주신 것 같은데 사우사이드의 원년 멤버인 프레디 비가 이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프레디 비까지 합류한 완전체 사우사이드의 비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 사우시라고 이렇게 읽던데 해석을 해보니까 충동이란 뜻이더라고요. 가사 내용은 보니까 우리 사우사이드가 이제 다 완전체로 돌아왔으니까 모두 다 파티를 즐기자. 예, 그녀들과 함께 파티를 즐겨 우리는 그녀들을 미치게 하지. 예, 그런 얘기들로 되어 있고 피처링은 영구 그리고 프로듀싱은 6키가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컨셉이 굉장히 재밌어요. 터크샵 컨셉인데 미국힙합 뮤직비디오 보면 약간 이런 웨스턴 스타일의 미국 코미디 컨셉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진행하는 거 있죠. 저는 이런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 채널에서도 소개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2P와 관련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네요. 네, 2P, IG, DJ TOB, Fred V, featuring 영구가 함께하는 사우스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사우시! 사우사이! 저는 2P를 처음에 알았을 때 그냥 사우사이드라는 게 그냥 래퍼 명인 줄 알았어요. 2P 사우사이드. 근데 알고 보니 크루의 이름이었던 거지. 에이, 에이. 야. 아, 영구는 확실히 돈이 되는 훅을 만드는 거가 잘 만드는 거 같아. 와, 딱 한 2-3초만 듣고 야 이번에도 영구가 훅은 또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이. 어떻게 서로를 디스했던 사이인데 이렇게 금세 이렇게 친해진 거죠? 사실 저는 이 비디오에서 이제 좀 체크해봐야 될 거? 그러니까 제가 좀 눈여겨볼 부분은 2P나 영구의 뭐 모습들을 워낙 많이 봤지만 뭐 프레디 B라든지 IG라든지 DJ TOB 같은 멤버들의 좀 랩이나 스타일들을 잘 들어볼 기회가 없었잖아요. 이번에 들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사우시 다이아몬드 아, 다이아몬드는 본인이 피처링으로 출연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카메오로서도 여기저기 다 나오는 것 같아. 아, 근데 이 네모박스에 다이아몬드 이거 뭐야 이거. 아, 이 비디오 왜 이렇게 웃기지? 이 장면은 라코스테에서 그 협찬받은 패션인가봐요. 한때 저는 저런
패션들이 힙합에서 옛날에 유행했던 걸다 기억해요. 저게 한때는 폴로에서 이제 유행된 클래식컬한 패션인데 라코스테가 막 래퍼들한테 막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라코스테에서도 이제 저런 아웃핏으로 래퍼들이 많이 입고 나왔잖아요. 어, 약간 어, 패션 고증도 또 흥미로워요. 오. 아, 지금 스파링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저도 이렇게 완전체 모습은 처음 보는 거라서 좀 낯설기도 한데 수피가 이제 솔로 래퍼로서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완전체로 뭉쳤으니까 이제 사우사이드의 음악으로 좀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어. 그 DJ T.O.B 약간 랩할 때 딜리버리 같은 게 되게 좋은 거 같아. 되게 잘 들린다. 오. 마우스 아웃사이 하면서 딱 시작하는데 되게 아 영구는 너무 이런 쪽에 있어서는 거의 전문가인 거 같아. 와 대단해요 진짜. 오. 저 프레디 B를 그 쇼미더머니 탤런트 2 프로듀서 사이퍼에서 보고 처음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대로 듣는 건지도 모르겠어. 진짜 궁금해 이 래퍼도. 오. 뭔가 이런 랩할 때의 분위기나 패션이나 약간 좀 되게 댄디하고 깔끔해 보이는 약간 신사적인 그런 느낌. 어, 토크쇼 호스트가 재능이 되게 많네. 어. 멋있네. 저렇게 올 화이트 수트 입고 딱 포즈 취하니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쵸? 완전체라. 완전체. 아, 그 말로만 듣던 사우사이드의 완전체를 봐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고. 이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 얘기할 때 제가 페이보릿 타일랜드 래퍼 얘기하면 항상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투피였어요. 투피가 거의 저의 태국 힙합 거의 처음 들었을 때 알게 됐던 래퍼가 투피였거든요. 비슷하게 이제 나보이 웨이도 다 알게 됐지만 사실 투피 외에 같이 이렇게 콘서트나 이런 데 같이 하이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던 아티스트들이었던 뭐 IG, DJ, T.O.B 막 다 제대로 몰랐었거든요. IG 같은 경우야 얼마 전에 더 래퍼에 이제 출연했던 것도 저는 알고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이 나머지 멤버들의 랩을 들어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가 저는 처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2P와 함께 해왔기 때문에 커리어가 되게 길잖아요. 랩에서 조금 연륜? 예, 그런 것도 느껴지고. 그리고 원래 원년 멤버였다가 이제 프레디 B는 이런 모습이나 느낌들이 되게 신사하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랩할 때도 좀 약간 부드럽고 약간 젠틀한 그런 바이브들? 그런 게 되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훅 리릭을 가장 잘 쓰는 래퍼는 아마 영구 말고는 없을 거예요. 아, 그 정도로 너무 잘한다. 비디오에서 다이아몬드의 그 캐리한 연기가 되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본인이 음악으로 참여를 안 해도 뮤직비디오의 카메오로서는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는 래퍼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